필요할 땐 침묵하는 것도 말 잘하는 겁니다. 말할 필요가 없는데 떠드는 거는 말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말 잘하는 분은 침묵도 적절하게 잘 활용하신다. 이해됐죠? 말을 하면 말에 심취해서 오류가 많은 것 같다. 이런 경우는 말 적당히 침묵하는 연습해야 됩니다. 적절하게 말하는 연습이에요. 침묵하는 연습이 사실은 말 잘하는 연습이에요.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다 보면 자기가 그냥 혼자 심취해요. 주변 분위기 전혀 안 보고 눈빛들 막 안 좋아지는데 뭐 혼자 내 할 말 다 하려고 이렇게 말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. 솔직히 여러분들 뭐 제 말 듣고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? 물론 표정도 보고 제 행도 보려고 하셨겠지만 제 행을 여러분들이 못 보시잖아요. 제 말 듣고 오셨잖아요. 가장 중요한 게 말이라고요. 보살도 할 때. 아시겠죠? 근데 그 말을 자명한 사람이 해야 힘이 있겠죠. 제 말에 힘을 실으려면 제가 그 말을 실천해야겠죠. 그러니까 행을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해줘야지 여러분들한테 그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. 아시겠죠? 제가 만약에 말만 잘한다면 여러분 웬만큼은 듣다가 눈치채실 거예요. 저거 좀 이상하다. 말만 떠드는 사람 같다. 느낌 다 가요. 말만 잘하는 사람들은 티 납니다. 여러분 말재주로 버틴다는 건요 티 나게 돼 있어요. 제가 지금 8년간 강의하는데 말재주로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들 다 알아보셨을 거예요. 아시겠죠? 눈빛, 표정, 말 지금 이게 중요해요.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예수님도요 사람들이 눈빛, 표정, 말 보고 따랐겠죠. 행을 어떻게 다 봐요. 예수님이 안 보이는 데서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.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을 채워서 말로 표현해야 돼요. 내놔야 돼요. 뭐 적절할 때 행으로도 보여줘야 돼요.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실전 보살도입니다. 말이 중요하다. 참 중요하다. 선한 느낌으로 전달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.